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한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클럽 마사지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이 실천을 하신다면 건강한 몸을 가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 마사지기 제가 체험 후기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거짓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광고라고 솔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런 인생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스쿼트 기본 자세를 할 텐데 일단 개수는 100개. 한 번에 100개 하나요? 한 번에 100개 충분합니다.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앞꿈치를 약간 벌리면 좀 더 중심이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세를 잡기는 좀 더 편안합니다. 제가 이 사원을 제가 왜 드냐면 손에 자세를 정확히 잡아주면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코어 운동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 이 자세죠. 내려갔을 때 올라왔고 기본적으로 무릎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델트스맨 뒤쪽으로. 아, 나중에 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보다는 힘들 때 이 자세에서 견디면 얘가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벌써 땀나는데? 그쪽 근육을 키우면 무릎까지도 이제 강화가 된다는 사실. 그렇지. 무릎이 강화되는 건 딴 게 아니고 무릎 자체가 강화되는 게 아니고 무릎을 연결시켜주는 근력들이 강화되면서 무릎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이 자세 스쿼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게 좋지. 나갈 때 앞으로 딱 똑같이 하체운동 조금 더 이제 움직임을 두고 있는 거죠. 갈 때 몸을 좀 밀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무릎이 또 지나치게 나가면 안 되고요. 갈 때 잡아주고 올 때 밀어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kg 정도 하시면 이마에 땀이 약간씩 나올 거예요. 저도 지금 땀이 맺히고 있죠. 이제 홈터 운동이 되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간단하게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일주일에 5일 정도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시간은 20분 정도면 이 운동 충분히 합니다. 첫 번째 무릎 관리법 맨몸 운동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나 뭐 엘보나 팔꿈치나 어깨나 여러분들 많이 다치잖아요. 그럴 때 제일 빠른 치료 방법은 무조건 얼음을 갖다 대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병원비를 수십만 원 아낄 수 있는 절약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또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전문 스포츠인들이 하는 팁을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여기만 시원하잖아요. 여기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일자로 잘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로 뭉쳐요. 그 다음에 입에 문다. 일단 먼저 한번 불면 풍선처로 불어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면 빨아당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손으로 이 얼음 면적을 최대한 일자로 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진공이 되어버렸죠. 요거를 감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에 갖다 댑니다. 야, 근데 여기 또 지지가 안 되잖아요. 약간은 눌려줘야만 냉기가 들어가니까. 왜 냉기를 하냐면 부상을 당했을 때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무릎 안쪽에서는 충격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얼음 대고 소염제 먹으면 넣는 거예요. 짠. 그건. 야, 이거 보셨나요, 여러분? 이거 프로축구팀, 프로야구팀이나 등등에 다 있어요. 자, 이렇게 피잖아요. 체를 한번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한번 돌려주고 나면 딱 고정이 돼요. 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타월 하나 깔든지 아니면 저희들 쓰는 스펀지 같은 게 있어요. 조그만 거. 그거를 한번 덧대면 아주 차가운 걸 좀 방지시켜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아이스를 잘 대면 아주 경미한 부상들 있잖아요. 그 다음날 다 자동으로 치료가 됩니다. 야, 이거 어디에서 가르치냐 이거를. 예전에는 보통 어떻게 회복하셨나요? 예전에는 팀에 관리해주는 분이 계셔. 그럼 오일 마사지 해주고 기계 가져와서 딱 해주고 있었지. 근데 그때는 항상 남이 필요했었어. 근데 지금은 누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짠! 클럽 마사지기입니다. 자, 처음에 사시게 되면 여기에 패드가 바깥에 있는데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딱 붙여주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접지면이 밑으로 가게 동그란 부위가 바늘판 위에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접착제가 1번 그 다음에 밑에 쪽이 2번 그 다음에 뒤쪽이 3번 근데 이거 당겨서 하실 때 꽉 조여서 접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자 본체 한번 보시죠. 여기에 단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접지면을 그대로 붙이시면 돼요. 끝!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전원이 켜졌고요.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허벅지 움직이는데 힘 주신 거 아니죠? 아니야. 어쨌든 근육에 그런 거 있잖아. 자극을 주기 위해서
빨아들이는 거야. 와, 지금 움직이는 게 지금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TV 틀어놓고 20분간 주요 뉴스만 딱 보면 딱 끝나는 거야. 와우, 확실하게 무릎 쪽에 힘이 확 들어가는데. 그 정도인가요? 힐링 되는데. 야, 얘기해줘도 되나? 원래 우리 요거를 부까부까라 그러거든? 부까부까요? 그게 뭐냐면 요만한 고무 튜브 같은 거 가지고 딱 붙여야 돼, 이렇게. 아, 네. 근데 나는 몸에 또 털이 많잖아. 네네네. 근데 그게 또 약간 밑에 이격이 생기면 공기가 들어가면 이게 또 떨어져요. 근데 그런 불편함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다. 내가 받고 싶을 때 언제 언제든 받을 수 있다. 그때 관리사가 계실 때는 우리 선수들이 한 40명, 50명 되거든.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이나 3일에 한 번 스케줄을 잡아줘. 그때 아니면 힘든 거야. 아니면 진짜 부상당해서 그때 아니면 힘든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 휴대해서 내가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경기 전후 다 되잖아. 야, 오늘 등산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스포츠 동호회가 있다. 그럼 먼저 집에서 한 20분 정도 하고 가면, 야, 피로감을 훨씬 다운시키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축구는 기본이고요. 뭐 사이클, 뭐 등산, 조깅, 그 다음에 각종 스포츠 동호회 무조건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사지기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사람이요? 선수, 축구 선수입니까? 아니, 그럼 축구 선수지. 그러면 혹시 손흥민 선수인가요? 일단 국대는 맞아. 짠! 제가 선물 전달할 국대는 전 풋살 국가대표 최경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어떤 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계절 또 생각나잖아. 네. 너네 시즌 시작하잖아. 그렇죠. 내가 써보니까 참 좋아가지고. 네. 이때 딱 너 생각나는 거야. 제가 생각났어요. 네, 그럼 관리 잘해야지. 그래야 몇 년 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준비한 거야. 이거 진짜 유명한 건데, 클럽. 야, 근데 너만 쓰면 안 되잖아. 도와 주세요. 봐봐, 쫙 준비했어. 어우, 우리 선수들 하나씩 다? 그치. 감사합니다, 형님. 몇 명이지? 진짜. 저희 한 20명 됩니다. 야, 15명이잖아. 아, 20명이에요? 아니, 왜요? 5개 더 갖고 가. 20명. 네. 이번 시즌 경기하면서 무리 관리 잘하고, 부상당하지 말고, 챔피언 한번 가는 거야. 아, 이거 뭐, 저기 그, 가려면 경기장 이동하잖아요. 그거 우리 선수들 하나씩 딱 채워가지고, 제가 한번 사진 한번 쫙 찍어가지고, 쫙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 진짜 형님 감사합니다. 다른 팀한테 사라 그러라. 그게 좋다. 내가 가가지고 운동장 들어갈 때까지 이거 차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병장님, 역시 우리 한 분밖에 없어. 시큰하잖아. 네. 저주파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기가 막혀. 네, 시원시원할 거야. 네. 경기 잘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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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받자 이거? 아유, 다 주세요. 야, 시원시원할 거야. 네, 그거는 부모님 드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형님, 얘 이번에 그 대표팀, 풋살 대표팀 소집되거든요. 그때 요거 하나 형님 선물로 주셔가지고 선수한테 좀 자랑도 좀 하고. 너는 휴식할 때 딴 거 하지 마. 이것만 차. 그냥 클럽만 차. 이거 차고 바로 운동장 갔다가 풀고 운동하고 다시 차. 이번에 대표 가서 클럽 잘 써서 선수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너 임마, 너 병재한테 잘해야 돼.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높게 더 머리가 하늘까지, 머리가 하늘까지 어? 아 클럽 유정아, 클럽 무릎 마사지에는 클럽.